알싸한 분양 정보를 확실하게 분석한다. 분양 올림픽. 그래서 뭐 점수는 한 몇 점 정도 줄 수 있겠죠? 점수는 5점 주겠습니다. 5점. 포장 지금까지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나고 뭐 점수는 냉정해야 돼. 아, 네네. 왜냐하면 전철망을 이용하기가 네. 불편하면은 높은 네. 점수로 주기는 어렵습니다. 네. 근데 그런 그 전철망 이용이나 대중교통 이용하는 게 좀 어려우면 네. 그 안에 뭐 단지들이 뭐 공급이 많이 된다든지 그러면은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뭐 여러 요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굳이 저 멀리 있는 전철을 내가 이용할 생각이 안 드는 그렇죠. 그 네. 만족을 시켜주면 되는 거니까요. 네.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네. 지금 봉담 1지구와 2지구가 이 봉담 프라이드 시티가 들어서게 될 내리지구 바로 이제 동쪽편에 가까이 인접해 네. 있습니다. 매봉로를 통해서 가시면은 상당히 가까운 뭐 뛰어서 가실 수도 있어요. 이건 진짜. 요건 뛰어요? 예, 뛸 수 있습니다. 네. 그 정도 거리인데 앞으로 2지구까지 완성이 되면은 5만 세대급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 정도 규모가 조성이 되면 필수적으로 그 안에 상업시설이나 편의시설들 인프라가 깔릴 수밖에 없고 그러면 봉담 프라이드 시티에 이제 거주하시는 분들도 봉담 지구에 조성이 되는 이런 편의시설들 충분히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거다. 그 상권을 분류하자면은 굳이 전철을 이용해서 뭐 유입되는 외부 유입 그 고객들을 중요시해야 되는 그런 상권이 아니고 이 내부에서 다 소화가 되는 일종의 항아리형 상권 뭐 이런 상권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상가 시장도 뭐 초반에는 힘들긴 하겠는데 한번 예. 관심은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이 세대수 자체가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결국은 교통 입지를 제외하고는 뭐 전체적으로 우수하게 평가를 되어 있는데 역시 그 실수요자들이 사실은 당첨되고 나서 가격이 오르냐 내리냐 그렇죠. 자산 가치에 대해서 궁금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 화성시 아파트 동향이나 시세들을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때요 지금? 예, 화성시에서는 역시나 뭐 동탄이 대표 주자이기 때문에 동탄 신도시 시세를 좀 아셔야 되겠죠. 그렇죠. KB 시세 기준으로 네. 지난달 이 3월에 34평형으로 이제 환산을 한 평균 아파트 네. 매매가는 약 9억 3천만 원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은 5억 3천만 원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는 거죠. 이 정도 가격이면은 거의 서울시 평균 아파트 매매가 전세가 수준에 육박을 한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린 요 가격이 동탄 신도시 그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 청계동을 네. 타겟으로 해서 네. 가격을 이제 말씀드린 네. 겁니다. 요 정도 수준이다. 참고를 하셔야 되겠네요. 예, 청계동.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렇다면은 화성을 크게 나눠봤을 때 동쪽에 동탄이 있고 그리고 서쪽에는 봉담지구가 있죠. 이 네. 봉담 프라이드 시티는 봉담지구의 바로 이제 서쪽 편에 붙어 있는 내리지구에 지어지는 것이고요. 서쪽에 이 봉담지구를 비롯한 새롭게 이제 막 걸음마를 떼고 있는 택지 개발 네. 사업이 시작되고 있는 것에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과거의 동탄 신도시의 모습과 많은 부분이 유사하게 발전해 나갈 거다라는 것이죠. 사실 동탄 신도시 개발 초기만 해도 네. 동탄의 지금의 가격을 그렇게 쉽게 예상한 분들은 거의 없었을 것 같아요. 사실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로 불리는 사람들이 혹평을 많이 했죠? 그렇죠. 네. 좀 안 좋은 지역이라고 하면 거의 뭐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네. 거론됐던 곳이 이제 동탄이기도 네. 했었죠. GTX가 들어온다고 해도 뭐 폄하를 하고 그렇죠. 그렇죠. 네. 예. 하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기우들을 완연하게 다 이제 깨버리고 굳건한 시세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동탄이죠. 네. 이제 좀 뒤늦게 시작을 했지만 한 발씩 한 발씩 대규모 그 택지 개발 사업이 태동기에 있는 이 서쪽 편에 봉담지구와 또 내리지구 이제 요런 지역들이 지금 당장의 모습보다는 앞으로 한 5년 후쯤 상당히 많은 부분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이미 봉담지구에 입주를 한 아파트 시세를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겠는데 네. 2019년도 9월에 상리 이편한 세상이 입주를 했었고 네. 이 아파트가 2020년도 1월에 가격이 네. 그러니까 24평형 기준으로 네. 2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불과 1년 만에 거의 2억 원 가까이 상승을 해서 지난 2월에는 4억 3천만 원을 기록을 했다는 거죠. 실거래가 기준입니다. 24평형 가격이 이 정도라면은 이 지역의 34평형은
신축 아파트 기준으로 거의 5억 후반에서 뭐 6억 선 정도까지도 예상을 할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봉담 프라이드 시티도 입주 이후에 34평형 기준으로 대략 5억 후반 혹은 뭐 6억 초반 정도 시세는 뭐 충분히 내다보면서 청약에 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 그 뭐 수도권 일대 주택들을 비롯해서 다양한 주택들이 거품론에 대해서 얘기가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이 지역들 보면은 뭐 거품에 대한 우려는 없을까요? 일단은 거품이 그 가격에 끼어 있는가를 평가하는 이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전세가율을 체크를 해보는 건데요.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사례가 되고 있는 상리 이편한 세상의 매매가가 24평형 매매가가 4억 3천만 원이고 전세는 3억 1천만 원 수준인 것이죠. 70%를 훌쩍 넘겨서 뭐 거의 뭐 80% 가깝게 이제 전세가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세가율이 이렇게 높은 단지들은 거품의 요소는 없는 것이죠. 뭐 투기 수요에 의한 뭐 가격 거품 이런 부분은 좀 염려는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고 화성시 전체적으로 과거에 이제 화성읍에서 시로 변경된 화성군이죠. 군에서 시로 승격이 된 그 이후에 인구 증가율이 전국에서 이제 계속해서 탑을 달리고 있을 정도로 급격한 인구 증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부분도 좀 주의해서 주목해서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동탄 신도시의 영향이 컸습니다만 동탄 가격이 이렇게 높게 올라버리는 상황에서는 이 대체 지역을 계속해서도 관심 갖고 그렇죠. 볼 수밖에 없을 테니까 네. 이런 부분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실수요를 기반으로 청약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뭐 좋은 네.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답을 내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실수요자라면은 청약에 임해도 된다 안 된다 전문가 의견은 어떻습니까? 뭐 어차피 현재 청약 시장은 네. 해당 지역 네. 그 1순위에서 거의 이제 마감이 되고 네. 있는 상태거든요. 이 지역에 화성이라는 곳에 이미 살고 계셨던 그 실수요자들이라면은 네. 당연히 관심 갖고 뭐 적극적으로 청약에 임해 보실 만한 그런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갖추고 있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전세가율도 굉장히 높고 해서 뭐 아주 사용에 대한 가치도 굉장히 높은 것 같고요. 또 지금 공급이 완성됐을 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굉장히 대규모 공급도 들어오고 나서 안정된 시장이 형성되고 뭐 단지별로 가격 수준도 충분히 형성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전체적인 평가가 굉장히 긍정적이고 그래서 이 올림픽에 뭐 출연이 가능했던 그런 단지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뭐 전체적으로 그 단지에 대해서 요약 한번 해주시겠어요? 예, 이제 평점을 매겼을 때, 뭐, 교통 입지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부분들, 뭐, 규모라든지, 건설사, 브랜드, 조경과 커뮤니티, 뭐, 교육에 있어서까지 굉장히 이제 우수한 점수를 매길 수 있는 단지였습니다. 앞으로 이 수도권 쪽에 네. 유사한 성격을 지니는 이제 다른 단지가 이 분양 올림픽에 출전을 하게 된다면 네. 본선에 올려서 토너먼트까지도 충분히 올릴 만한 네. 그런 요소들을 갖추고 있는 단지다라고 네.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쭉 봐도 뭐 여러분들이 나와가지고 뭐 단지나 뭐 이런 지역도 유튜브에 많이들 나와가지고 설명을 하시는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 사실 저희가 무슨 보도자료나 이런 자료들 받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희 그렇죠. 자체적으로 분석을 하는 거니까 네. 제 개인적으로는 그 주영남 전문가님을 활용을 하면은 뭐 분양 성과나 이런 거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근데 앞으로 계속 보면서 그 실력이 검증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서요. 다음 주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 뭐 몇몇 곳이 출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해요. 어디 지역으로 가볼 거죠? 예, 다음 주에 이제 대구하고 인천 쪽에서 이제 출전할 네. 선수들이 지금 신청을 해놓고 있는데 네. 대기 중인가요? 그렇죠. 출전 네. 자격을 또 함부로 줄 수는 없기 때문에 네. 네. 출전에서부터 이제 좀 어려운 관문을 거쳐야만 네. 이 분양 올림픽에 네. 소개가 네.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심사 중이니까 네. 최종적으로 이제 선정을 해서 다음 주에 또 새롭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는 도시아경제 리서치하고 뭐 설문 뭐 고급 기준이죠? 아, 그렇습니다. 네. KB 시세가 아니라 앞으로 이제 도시아경제 시세로 기준으로 잡을 것 같긴 한데. 시세 기준을 바꿔야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분양 올림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